안녕하세요, 욜로투입니다. 오늘 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호치민에 있는 바보샵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라오스 여행했을 때는 그냥 미용실 들어가서 머리 깎아달라 했었는데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긴 한데 현진 친구가 추천해준 미용실, 이때까지는 좋다고 앉아있었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 오랑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보샵은 좀 어떤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버샵 앞에 도착했고요.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머리가 난리가 났네요. 일단은 머리 깎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커트를 하려고 염색 중인데 염색비는 10만동이네요. 싸네요. 쌉니다. 25분 정도 뒤에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금 염색하고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총 가격은 17만동, 9천원 안 되는 그런 가격이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마음에 듭니다. 한국에서 자른 거 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호치민에서 머리 깎을 일 있으시면 바벌샵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욜로튜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